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2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될 정년은 67세 남성에서 이 복통을 주소로 내원해서 충수, 소장, 결장을 쭉 검사했습니다. 음사성에서는 위내강의 경도 확장상만 보이나 위백변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충수, 소장, 결장은 모두 정상 초음파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3일 전부터 발생한 제부 주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는데 큰 뭐 특별한 이상이 없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복통 환자의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되면 급성 복증인지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 경과를 봐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단의 툴이 되겠습니다. 정례를 보시기 전에 제가 책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중내로 보는 소화관 초음파 진단학입니다. 우리 대구의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대현 원장님이 저서입니다. 아주 책이 최고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영상도 깨끗하고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인데 이 정례 대부분 본인의 정례입니다. 본인이 검사회가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가 이런 훌륭한 책, 아마 이 방면에서 최고의 저서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이 책의 주문은 대구 여기에 책 서점 법문 출판사로 하시면 됩니다. 법문 출판사는 전화번호가 02-2654-5131 02-2654-5131로 연락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같이 선생님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이거는 시마보 횡단 스캔입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빙, SME 아올타 IV입니다. 판크레아스죠. 여기 스토막에 전백 900이 되고 이쪽이 파이로스 중대입니다. 보시면 여기 디스탈 바디 엔트리고 이 부분이 앵귤로스 짤록한 부분이 됩니다. 스토마의 내강이 약간 딜라테이션 되어 있으나 뭐 백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 이제 SME, SMV를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SMV, SME 여기에서 SME에서 이제 제조나 아트리가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메센트리의 루트가 됩니다. 루트가 되죠. 다음 영상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SME 여기 2번이 메센트리 루트, 3번이 메센트리에서 제조늄이 나오고 제조날 아트리가 나오는 데고 3번이 메센트리 루트가 되겠습니다. 메센트리 루트는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IC 밸브를 보는 영상입니다. 라이소아스머스 터미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쪽이 IC 밸브 해면판입니다. 다음에는 터미널 일리움을 보고 있습니다. 라이소아스머스 여기 터미널 일리움. 터미널 일륨도 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라이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륨 요 사이 2번이 튜블라 스트럭처가 아펜딕스의 장축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아펜딕스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펜딕스를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륨 아펜딕스 월이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여기에 보이죠. 아펜딕스 정상입니다. 아펜딕스의 내강이 클랩스 되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여기 아펜딕스의 단축상입니다. 요 고액골로 보이는 섬무코사 바깥의 머슬층입니다. 아펜딕스는 정상으로 개선됩니다. 예, 아펜딕스. 다음에는 이제 어센딩 콜론의 하우스트라가 보이죠.
의사님 콜로 거스라 정상 소연이고 이쪽은 이제 의사님 콜의 디지털 포션입니다. 의사님 콜론 정상이고 이건 T 콜론입니다. 트랜스버스 콜론 정상 소연. 그 다음에는 이쪽이 이제 디센딩 콜론입니다. 디센딩 콜론. 여기는 T콜론도 보이고 이쪽은 제주는 보입니다. 제주는 T콜론 다 정상 소견입니다. 디센딩 콜론. 그 다음에 1번 라이소아스머슬, 레소아스머슬 네, 시그모이드 콜론 정상 소견으로 봅니다. 이처럼 이제 복통을 주스로 내은 환자인 경우에는 이 소화관 초음파를 하게 되면 어큐트 압도미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경과 관찰하면서 봐야 될지를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동영상 DVD를 한번 선생님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해온 개인교수 DVD는 이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화관을 한번 선생님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화관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톰막의 디지털 바디하고 디지털 바디하고 미드 바디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 같지요. 자, 초음파 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스톰막의 디지털 미들 바디 안테리어리고 여기 포세어리인데 지금 음식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퍼 쪽과 풍도선 사실은 관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관찰할 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스크린을 윈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막을 관찰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스크린이고 여기 레프트 키드니죠. 요 스크린 쪽에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스토막의 그 어퍼 쪽이죠. 어퍼 푼두스 부분에 가까운 부분. 사실은 이쪽에 병변이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바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를 슈파인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환자를 세미렉터 포지션에서 관찰하면 더 잘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세미렉터 포지션에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렇게 슈파인보다 세미렉터 아마 안테리올 포스테리올 다 잘 보이죠. 안테리올 포스테리올이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콜론이 밑으로 쳐지고 이렇게 해서 안테리어월 포스테리어리 잘 이렇게 월이 챔버조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쭉 더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밑에 보십시오. 판크레아스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SMV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가 됩니다. 이쪽이 이제 파이로스가 되고 이 부분이 돈에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습 DVD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DVD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초음파에 입문하신 분 이 DVD로 공부하셔가 초음파 스캔법에 자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문은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